하나, 둘, 일곱 개 정도. 그래서 첫 번째는 단어 개수, 그다음에 빈도수, 문서 빈도수, 영문서 빈도수, TF-IDF. 그래서 TF-IDF를 통해서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 내에서 단어 간 이웃성, adjacency, 이웃성을 n그램으로 써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웃한지 아닌지 그걸 찾아보자. 또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함께 일어나는지 발생 코어런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운팅을 통해서 그다음에 상관 계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더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고 또 하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그 텍스트의 주제, 토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그 주제를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국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국어 책에서 각 패러그래프 단위로 패러그래프의 요지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읽어가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전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때 서론 부분의 주제가 뭐냐, 본론 부분의 주제가 뭐냐, 그리고 전체 글 단위로 봤을 때, 다큐먼트 단위로 봤을 때, 걔의 주제가 뭐냐, 이런 것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이 이제 토픽 모델링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토픽 모델링도 주제를 분류하는, 주제를 끄집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통상 많이 쓰는 방법이 LDA 기법을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런 LDA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알고 봤던 LDA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텍스트 분류인데 언슈퍼바이즈드다. 그래서 이거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표적으로 과거 몇년 전에 썼던 이 토픽 모델링 중에 LDA가 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논문에. 여전히 좀 써요, 그래도. 얘기하면 좋은 건 뭐냐면, 언슈퍼바이즈. 네, 그래서 그 별도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얘는. 이거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꽤 걸려요. 생각보다 꽤 걸려요. 텍스트 어노테이션이라고 쳐보면, 텍스트 어노테이션 툴 치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툴을 써가지고요, 태그가 결국은 이게 분류예요, 카테고리. 태그 이거 써가지고 이 텍스트를 이걸 읽어. 이거를 읽어가지고 얘는 데이트야, 이건 타임이야, 뭐 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툴들이 꽤 있거든요. 이 텍스트 어노테이션 툴 같은 거를 팀으로 들어와서 여러 명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읽어요. 요거 다 읽고, 요게 지역, 로케이션이야, 뭐야, 이렇게 해서 요거 다 하나하나를 다 읽고, 요거를 어노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 툴로. 예, 요 작업을 할수 있게끔 만든 게 이게 텍스트 어노테이션 툴이에요. 이게 이제 프리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돈이 좀 이렇게 돈 상용화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웨어, 요 지금 보시는 거는 도카노라고 해서 프리웨어고, 제가 이제 논문 쓸때이 제품을 사용했어요. 도카노 오픈소스 텍스트 어노테이션 툴이에요. 그래서 슈퍼 휴먼이잖아요. 그래서 모델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한 텍스트 어노테이션 도구. 근데 그게 오픈소스야. 오픈소스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걸 썼어요. 요거 써가지고 학생도 들어오고 저도 이제 또 들어와서
뉴스 데이터를 읽어가면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환경 데이터, 해보면 알겠지만, 15개로 분류하는 게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읽어보고, 이게,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인지하기가 이게 어려운데, 이걸 요쪽으로 가야 돼, 이게 여기로 가야 돼. 이런 시스템 없이는 또 힘들어요, 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시간이고, 비용이고, 노력이에요, 이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처리할 때이 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10 Best Text Annotation Tool Machine Learning Projec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가장 좋은 텍스트 어노테이션 툴이 뭐가 있는지 이게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태그, 토그, 뭐 라이트 태그, 뭐 이런 거, 스케일, 나오는데, 이제, 아까 도카노 같은 경우는 공짜니까 쓴 거고요. 여기 나온 것들이 아마 다돈 받고 사용되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회사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크라우드 소싱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 크라우드 웍스라는 게 이게 우리 요번에 상장했다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거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이런 도구를 써서 크라우드 소싱으로 해가지고 왕창 뽑아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 처리 학습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야. 학습 데이터셋 자체가 뭐야 이제는?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만 개, 2만 개, 3만 개 갖고 있어. 그럼 그게 뭐야? 돈이야, 돈. 밸류야, 밸류. 그렇잖아, 돈이지. 그것만 있으면 뭐야? 알고리즘 버트 쓸 거냐? 트랜스포머를 쓸 거냐? GPT를 쓸 거냐를 거기다가 입력만 시켜주면은 알고리즘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었고 만든 거를 학습 데이터셋이 양질의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입만 시켜주면 얘가 모델이 80%, 85%, 88%, 90%, 95%막 되잖아요. 예. 95%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걔는 분류기라는 거야. 분류기. 그렇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겁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이거가 텍스트인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보이지만 이미지 어노테이션 툴. 그러니까 이 툴은 텍스트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오디오도 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보면 오디오도 있죠. 왼쪽에 보면 오디오 데이터가 왔을 때 걔가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에 가운데가 텍스트 데이터고요. 그죠? 텍스트 지금 요거 저거 하는 거죠. 어노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저거.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스피치에 대한 부분 쭉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났어. 웃었어. 그다음에 이거 이미지에 대해서 요거 자동차야. 요거 사람이야. 예, 사람. 요게 요런 게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요거를 덧붙여서 어노테이션 시키는 이렇게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결국 분류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셋 누구를 위한 거야?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위한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자료란 말이야. 이거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거에 따라서 제대로 지금 분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의 관건이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지나갔는데 오른쪽 상단에 인공위성 사진이라든지 항공 사진, 그다음에 드론 사진, 이런 거를 찍어요. 찍어가지고 요게 건물이야. 그다음에 요게 나무야. 요게 도로야. 요게 강이야. 이런 거예요.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거를 학습, 요, 지금 나오죠. 여기, 오른쪽 상단. 요, 집이잖아요. 예. 아주 미세하게 조기가 집이야. 건물. 예. 저렇게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거. 어때요? 몇 개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게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거. 아셨죠?
노동집약적 일자리 창출 여기서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지금. 근데 이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85 이상 올라가려면 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언슈퍼바이스. 이런 거안 하고도 85, 90더 높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학습량도 안 하고 지가 학습하는 거야. 자기가 찾아서. 지금 텍스트를 지금 자기가 막 지금 인풋돼 있는 거를 보고 자기가 분류를 해버려. 아유, 그러면 너무 좋지.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accuracy가 좀 낮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결국은 LDA는 하여튼 그런 분류예요. 예, 네, 분류고요. 기본적으로 이 탑핑 모델스라는 패키지의 R에서는 있어요. 탑핑 모델스라는 패키지. 예. 네. 그리고 이 탑핑 모델스 이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이 LDA는 DTM이라는 스타일의 입력 데이터셋을 받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DTM. 다큐먼트가 있고 텀이 있는. 예, 그래서 행렬로 돼 있는 거죠. 매트릭스니까 행렬. 그래서 행이 다큐먼트구의 행에 다큐먼트 1, 2, 3, 4이고 그다음에 열에 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빅픽처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오는 게 이게 이제 벡터인데 요걸로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이거냐 아니면 코퍼스냐 아니면 DTM이냐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가 결정되고 터핑 모델링 같은 경우가 요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거에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거는 여기 받아들이는 얘가 요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이거야. 그럼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바꾸고 이 바뀌어져 있는 DTM 매트릭스를 태우기만 하면 얘가 나온다 이거예요. 토픽이 쭈루룩 나온다. 그거의 정확도에 대한 부분들은 얼추 리즈너블하고 아주 높진 않다. 90% 이상 뭐막95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95. 100개 중에 95개는 맞고 5개 틀린다는 게 쉽지 않다 이거지. 코퍼스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거면 이렇게 또 바꾸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LDA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문서에는 토픽들이 여러 개 있고 그 토픽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제 그 통계로 쭉 처리하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그쪽 주제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예, 이런 그 비토픽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비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주제로 딱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이 다큐먼트 하나가 결국은 봤더니 주제 세 개로 주제로 돼 있고, 이 주제 A1 주제가 50% 정도가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50%일 확률이 있고, B로 될 확률이 30%, 그다음에 C 주제가 한 20%일 거다라고, 이게 계산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LDA예요, LDA. 알고 보면 결국은 아까 우리 카운팅 한 거라든지, 예? 이거를 다, 토코나이징 해가지고 카운팅을 해서 어떤 개수가 많이 있는지,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 계산을 해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래서 이 뉴스 데이터에 어떠한 뉴스인데 이게 politics and 이렇게 있으면 내가 수집한 뉴스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하여튼 요 부분이 한 50%.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50%. 그러면은 정치다. 그다음에 요런 무비 텔레비전 버젯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엔터테인먼트다. 풋볼, 베이스볼 이런 거 말하는 스포츠다. 라고 해서 분류를
할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모델이 있으면은 이제 향후에 풋볼, 베이스볼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서가 들어왔을 때 스포츠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객체에서 그래서 처음에 입력은 DTM으로 입력을 받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로 계산을 해낼 수 있는데 하나는 베타 확률이고요. 하나는 감마 확률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 베타 확률이라는 거는 워드 토픽 프로버빌리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감마 확률은 다큐먼트 토픽 프로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알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주제 1, 2 내가 그거는 마킹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서 K라는 옵션에다가 E 그러면은 내 주제를 두 개로 분집화시켜줘. 이게 분리시켜줘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마킹합니다. 두 개, 뭐세 개, 네개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합니다. 여기 지금 두 개로 했을 때니까 토픽 1이냐 2냐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어거지로 어찌됐든 해야 되는 거고 얘는 해고 하고 이 토픽 1에 해당되는 텀이 이런 게 있고 토픽 2개 이 R1이라는 이 단어가 1일 확률이 계산이 되고요. 2일 확률이 각각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벤던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텀에 대한 이 토픽별 확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베타 확률로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마 확률로는 다큐먼트별 토픽이 이제 다큐먼트가 우리가 뭐 되게 많은 100개를 받았는데 그 각각 첫 번째 다큐먼트가 토픽 1일 확률. 첫 번째가 이 토픽 2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토픽별 토픽 프로버빌리티가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 예제에서는요,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연합뉴스죠.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뉴스 데이터가 2,246개의 뉴스 아티클을 가지고 있어요. 요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에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토픽 모델스 얘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요, 아예 얘가.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이 기사 데이터가 있어요, 신문 기사. 그래서 얘를 봤더니 다큐먼트가 이렇게 있고 텀 개수가 1만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파서티 스타일의 매트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LDA 함수가 있어서 대문자예요. LDA 그냥 이렇게 함수 이름이 LDA 이렇게 돼 있고 가로치고 가로닫고 함수죠. 여기에 쓰고 데이터셋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이게 다행히도 무슨 형식이냐면 DTM이잖아요. DTM이니까 변경할 게 없어요. DTM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 equal E 두 개로 분류하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Control equal 해가지고 뭐 제어를 좀줄수 있는데 동등한 할 때마다 이게 계속 확률이 바뀌기 때문에 seed 값을 이렇게 마킹을 하고 하면은 seed 값을 마킹하면 동등한 결과 값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seed equal 뭐 1, 2, 3, 4. 그러니까 값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seed 값을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안 돌리고 이걸 안 하면은 K2 요것만 하면은 값이 계속 바뀌거든요. 돌릴 때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놓고선 돌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서 그래서 이제 돌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타이디하게 타이디 이 함수를 써서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제 매트릭스 이퀄 베타 그럼 베타 확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로 가서 매트릭스 감마 이렇게 하면 감마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얻어내면 되는데 이 베타 확률로 베타 확률로 내가 얻어내겠다 그러면 타이디 가로치고 LDA로 갖고 온거 나온 거 그다음에 매트릭스 베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토픽 텀 프로버빌리티가 나와요. 토픽 텀 프로버빌리티 얘처럼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잘안 보이니까 눈에 우리가 인지가 잘안 되니까 시각화한 거. 시각화 AP 토픽스를 파이프 연산자를 만나서 그룹 바이를 한번 시켜서 토픽별로 그룹 바이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 그 결과를 탑 N이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서 10개 상위 10개에 해당되는 확률이 상위 각각 토픽별로 10개에 해당되는 것만 끄집어라는 거지. 그 끄집어진 결과를 파이프 연산자 만나서 언그룹 시키고 여기서 그룹 바이 했으면 언그룹 한번 시킨 다음에 배 어레인지 시켜서 베타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토픽만 해주고 내가 이제 추출을 하고 그거 된 거를 그림 그리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타고 뮤테이트에 텀 하나 더 놓고 ggplot으로 해가지고 지오메트릭 컬럼 해가지고 래핑해서 그림 그리게 되면 이두 가지가 나오는 스타일에서 그룹 1과 그룹 2별로 상위 탑 10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가 얘가 우리 왜 우리는 이제 지식 날리지 도메인 날리지 전문가들은 글을 읽으면서 바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주제는 나올 수는 없고 그냥 토픽 1, 토픽 2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거야. 나는 조금 다를 거야. 상이한 두 개의 주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나눈 거고 1번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런 것들이 있단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다음에 2번 주제가 있는 게 이런 거가 나왔단다. 상위 이렇게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주제와 2번 주제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얘를 나중에 얘는 이거야 라고 주제를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2번을 보고 얘는 이거 주제가 이거야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분류만 해주는 게 어디냐 이런 거지. 분류만 해주는 것도 어디냐. 분류된 거를 실제로 우리가 주머니 주제를 마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은 장점은 뭐냐면 아무리 지식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지식인이라고 전문가일지라도 편협될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나는 세 가지만 생각을 했어. 항상. 항상 세 가지만 생각했는데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기계가 하는 거니까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더 작게 자를 수도 있고 4개, 5개 이렇게 K 값을 주면서 다른 주제가 있는지를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제를 발굴할 때 생각지도 못한 주제를 얻어낼 수도 있죠. 예, 그죠? 예, 그럴 때쓸 수도 있겠어요. 장점이.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토픽 1을 봤더니 퍼센트, 밀리언, 빌리언, 컴퍼니 이렇게 됐어. 이런 단어를 보고 이건 파이낸셜 뉴스다. 그다음에 토픽 2에 프레지던트 가버먼트 소비에트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정치적인 뉴스다. 이렇게 두개 분류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본 거는 파이낸셜과 폴리틱스 이두 가지 뉴스가 있구나. 이거 알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new 나 people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두 주제에 모두 커먼한 주제로 new people 다 필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커먼한 어떤 단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두 번째 확률은 감마인데요. 감마 확률은 문서별로 토픽이 매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토픽 2에 대해서 토픽 1이 다큐먼트 1에서는 24.8%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큐먼트 6에 어떤 단어들이 표출되어 있는가? 네, 타이디, 파이프 조서, 필터 조서, 다큐먼트 6만 필터링 한 다음에 어렌지를 시키면 다큐먼트 6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것을 랭킹으로 카운트 소팅 해가지고 보면은
문서 여섯 번째 문서가 어떤 주제인지 이런 거를 도출을 시키는 기초 자료로 살펴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케이, 센세이션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제를 분류를 시켜주는 건 너무 고마워요. 네, 그거 너무 고맙고 좋은데 이거 분류된 거를 일단 이제 이게 어떤 주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라는 거고 이거를 생각하기에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거 하나하나 주제를 마련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토핑 모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비, 프론트 데스크, 체크인 이렇게 하면 아, 이거 호텔이다. 테이블, 글래스, 워터, 메뉴 이렇게 하면 아, 이건 레스토랑. 맞나요? 네, 어드미션 뭐 이런 식으로 큐레이터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박물관이다. 체크인, 디파처 이렇게 나오면 뭐야? 어라이벌 나오면 아, 이거 에어포트다. 그다음에 루킹, 파인드, 스탁 나오면 스토어다. 닥터, 페이션트, 체크업 이러면은 허스피럴. 체크업 듀데이트, 레이트 피, 페널티, 아이디 카드 나오면 라이브러리. 자, 문서 내에 이런 것들을, 단어들을 보고, 주제를 유추하거나, 장소를 유추하거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토픽 모델링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분류를, 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요런 것을 이제 구현한 게, LDA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입증이 됐거든요. 학습 데이터의 양질의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야지 모델이 accuracy가 높아진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요. 발은 간단해요. 토픽 모델은 데이터만 있으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집이요. 수집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수집하고 전처리가. 수집 전처리한 그 어소시에이트 프레스까지 만드는 게 되게 힘든 거고요. 그거 만든 거를 LDA나 뭐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이나 이해가 되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집어넣고 학습시키는 거는 그 전체의 비용 중에 아주 큰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자, 여기 한번 보면 일단 올리고 데이터 보고 한번 이게 그 LDA예요? 아, DTM이에요? DTM. 이거가 실제 어떤 건 DTM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원본 오리지널 뉴스 데이터가 없겠죠, 여기는 DTM이니까 어떤 문서가 텀으로 다 쪼갠 거야. 이미 토커나이징을 다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본 기사를 다 알고 싶지만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미 DTM으로 다 전처리가 된 거예요. 원본을 다 자른 거야. 토커나이징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LDA 얘를 실행시키는 거죠. 실행시키고 돌아가죠. 좀 시간 걸리잖아요. 저는 2만 개니까, 아, 2천 개니까 이게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얘가. 시간 걸리네. 그래서 시드 값 넣어서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제 토픽 두 개의 토픽으로 만들어졌다. 그거를 타이디라고 하는 영어.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보면 이렇게 확률으로 쭉 나오는 거죠. 네, 나온 거를 그룹 바이 탑앤
우루과이하고 탑엔까지만 치면 이렇게 나오죠. 탑엔이.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켜서 탑퀵 텀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룹별로 1그룹 탑픽 1, 2, 3, 4 해가지고 쭉 뽑은 거죠. 탑 10만 뽑은 거고요. 그거를 이제 ggplot으로 그려낸 게 이거 같은 그려내면 탑픽 두 개가 크게 두 개로 얘는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이게 하나는 파이낸셜 또 하나는 정치적인 뉴스다. 이게 두 개다. 그래서 이게 2,000개의 그 데이터는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런 느낌 되겠고, 나세 개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이거 바꾸면 되죠. 이렇게. 3. 3으로 나누고, 3으로 실행시키고. 몇 개라도 옵션을 주면 다 얘는 다 확률적으로 어찌됐든 분류를 합니다. K를 10으로 주면 10개로 분류를 해주고, K를 15개로 하면 15개로 분류를 어거지라도 합니다. 네.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분류를 합니다. 3개로 분류한 게 조금 오래 걸립니다. 분류됐고요. 그럼 분류를 3개로 토픽 3개로 했고, 예, 3개로 한 거를 베타만 뽑아 본 거고요. 예, 얘도 그룹 바이로 그대로 쓰게 되면 그룹 바이가 되고, 얘 있는 걸 그대로 마킹하면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3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코드는 굉장히 이 정형화된 코드, 범용적인 코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 어떤 뉴스, 어떤 아티클을 갖고 와가지고 DTM 매트릭스로만 만들면은 이 코드에 대입만 하면 바로 분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People, Police, To, Year, Official, City, Tree 이거 보고 1번은 뭐다? 이게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게 1번이 뭐다라는 거 이거 주제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President, Government, Soviet 이것만 보고 이게 주제가 뭐다니까. Percent, Million, Year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거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인간이 기계인가? 기계가 이렇게 해준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 토픽을. 얘는 이건가? 얘가 이렇게 주제를 분류를 했는데 얘가 이건가? 저건가? 하다 보면은, 한 10개로 분류하면 막 이제 머리가 아파. 한계가 나, 한계가. 참. 어찌됐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얘 이제 감마로 봤을 때. 감마, 다큐먼트, 감마의 다큐먼트 6에 대해서 문서 여섯 번째 문서에 별로 문서별로 어떤 텀들이 나왔는지를 골라낼 수 있는 솎아낼 수 있는 문서별로 실제 이 문서 보고 이제 이 문서에 원본까지 있으면은 딱 보면 좋은데 원본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네, 오늘 토픽 모델링,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요즘 하는 그 텍스트 어노테이션 툴 써서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텍스트 어노테이션 툴 써서 실제 뉴스 데이터나 아티클 이런 것들 수집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슈퍼바이스냐, 언슈퍼바이스냐, 이큰 줄기에서 달라질 수가 있고, 언슈퍼바이스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렇게 분류 작업을 휴먼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왼쪽에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자기가 분류를 top 1, 2, 3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역으로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얘는 이런 주제다라고 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텍스트 어노테이션을 썼다는 것 자체는 이제 슈퍼바이시.